잠깐만. 건너편이 좀 많이 노후돼 있죠. 다 그냥 빨간 벽돌이네. 성원 아파트도 그렇고. 근데 성원 아파트가 빠진 게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단독으로 뭘 하려고 하나. 성원 아파트도 오래됐거든. 근데 얘가 보니까 이게 안 팔았던 것 같아. 안 팔았던 것 같고. 그 직원 빠졌어. 중간 이상. 얘가 지금 매경 2번 출구인데 현장이 여기. 매경 2번 출구 바로 나오면은 여기. 매교역 앞에 보이는 게 매교역 2번 출구 그리고 바로 우측 펜스가 바로 펠로시드 현장. 여기랑 여기 완전 붙어 있네. 2번 출구이기 때문에 내가 입지를 좋게 본 게 뭐냐면은 매교역 2번 출구 나오자마자 아파트야. 그러니까 도보로 내가 5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한 게 도보 바로 앞이에요. 1, 2, 3, 4. 저기 아 여기가 저, 그 사거리구나. 예. 딱 사거리에 역사... 출구가 4개가 다 있어요. 근데 건너편도 이제 재개발 들어가야 되고 쟤네들도 지금 노후돼가지고 치과 의원 얘들 또 뭐 상가가 짓든 뭐가 짓든 하겠죠. 얘가 프로죠. 건너편에 SK 아 이렇게 되나 보다. SK 건물이 틀리네. 프로지오와 SK 딱 적혀있네. 간판이 이게 건물에 색깔도 다르잖아요. 색깔도 틀리네. 저기는 SK고 같은 도, 같은 단지인데도 SK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레미안이면 레미안이 붙겠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동과 옆에 동이 브랜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 이 횡단보도고 횡단보도. 여기 다 여기 이제 그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다. 지하철 매교. 옆 펜스가 바로 앞 완전히 그냥 역세권이네. 얘가 수원역에서 오는 이제 버스. 프로지오랑 그냥 똑같은 컨디션으로 맞은편에. 프로지오가 짓고 단지는 똑같은 게 근데 이 얘기야. 8-8구역이 좀 특이하다고 했어. 아파트가 같은 단지인데 얘는 저거고 SK고 얘는 프로지오고 여기까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저기 사거리까지예요 지금. 와 되게 크네. 2000세대 넘어오니까 여기 있네. 조각도 입구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근데 보니까 진짜 주변에 다 빨간 벽돌에다가 이거 완전히 다 갈아엎고 재개발 재건축 자리가 맞긴 하네. 그러니까 여행들도 다 지금 거의 50년 된 거야. 엄청나게 오래됐어. 얘 봐봐 여기 다 빨간 벽돌에. 얘들이 내가 어릴 때도 여기 다 노후된 이렇게 있었거든 사람. 아, 와 딱 보인다 지금. 아, 보이는 저 빨간 건물. 저기 그럼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들어가겠다. 아, 지금 봐야죠. 여기 아니 왼쪽에. 골목. 아 여기가 또 없네. 걸음 못 내려간다는데. 어디야? 왼쪽으로. 통로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죠. 아니 왼쪽에 여기 두 블럭 안쪽에 지금 초등학교거든요. 여기 학교 예정 부지가 없나? 아니야 저기가 초등학교야. 예정 부지는 따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자료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대충 두 블럭이면은 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애기들 걸음으로 한 20분 걸리려나? 애기들 걸음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바로 앞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여기가 노후가 돼 있어서 애기들 혼자 못 보내겠다는 거지. 거리도 거리이지만 이게 와 진짜 그냥 저 어렸을 때 살던 그 엄청 막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돌아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아 여기 안 되네 못 들어가네. 다음 블록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여기 활성화 많이 됐었었는데 인계동이 생기면서. 오 정말 보이네 초등학교. 아 그렇게 멀지는 않네. 멀지는 않은데 약간 이제 지금 예 주택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타고 차 타운 경로로 걸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거리가 정리된 거리는 아니죠. 아직 그러니까 근데 건선초등학교가 유명한 학교인데
근데 수원에서 건선초등학교 유명한 초등학교예요.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교예요. 건선초등학교는 좀 그래도 좀 알아주는. 여기 건물들도 다 진짜 왔다 나왔다 빨간 건물, 빨간 벽돌. 상가들이 그렇죠. 저기가 이제 일단은 여기 한 바퀴 돌고 가보죠. 요 바로 앞에 현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만약에 다닌다 그러면은 여기서 걸어서 가려면은 이쪽으로 못 걸어간다니까 지금 저 위에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내려와서 정문을 또 이렇게 끼고 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배정이 이쪽 초등학교가 될까요? 저쪽 밑에 요번에 뭐 매교학 그쪽이 어, 그쵸, 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신설이 되면은 그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동 자체가 여기가 건성고고 저쪽은 지금 야, 다른 거잖아요. 여기 아직 있네. 네, 옛날에 여기 중계부 보조원을 했었는데. 아 진짜? 아 내가 보조원 아니고 소공원 있었구나. 여기 부동산 차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기 횡단보도 앞으로 걸어서 이렇게 그렇죠, 가야 그렇죠.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후문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쪽은 또 출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아파트 출입구거든. 여기서 길 건너서 초등학교로 여기를 아까. 길 건너서 멀지는 않아요. 여기 길 아, 건너서 그러네. 들어간다 치면 애들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게 후문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후문이 오, 그 바로 앞인데? 15분, 20분이 아니라 한 5분, 3분이면 가겠네. 요렇게 걸어서 지금 후문이 있지 않을까요? 있으면은 금방인데 여기 들어가네. 아 후문이 있네. 요 아, 바로 앞에 있네. 여기 있네. 바로 앞인데? 아까 등교할 때 문 열어줄 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걸어서 뭐 5분? 가까운 동에서는 5분, 3분, 5분이면 진짜 3분, 5분이면은 찾기를 그래도 건너야 된다는 거. 큰 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도로 사이즈는 작은데 통행량이 큰 길인데. 네. 여기 초등학교도 커. 아, 근데 초등학교도 진짜 크네. 병설 유치원까지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 건설초등학교 출신들은 좀 많은데 이제 수원에 그래도 오래된 전통이 있을 거야. 아 요즘 초등학교 아 하긴 옛날에 지어진 거니까 그치. 그러면서도 크네 초등학교가 새로 짓겠지. 이제 건너편 가서 근데 진짜 이 근처는 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긴 해야 되는 게 이게 도로 정리 자체가 안 돼 있네. 안 돼. 근데 얘도 이렇지만 옛날에 저기도 다 그랬거든. 네. 근데 프로지어 들어오면서 다 정비를 해버렸다고. 아... 저 길이 이런 식으로 다 또 연결돼 있었어. 프로지어도 저기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길을 넓혔어 제가. 아 이 프로지오가? 어 이게 네. 이게 이런 좁은 골목이 연달아 돼 있었거든. 네. 근데 차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나중에 재정비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러네. 지금 여기는 2차선인데 건너편부터는 몇 차선이야? 4차선이었어.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엔 저기는 더 험했다고 얘보다. 근데 지금 딱 가보면 신도시 느낌으로 도로가 바뀌었죠. 4차선 최소. 하긴 그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도로 계획은 따로 짜지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길이 확장이 됐지.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 아파트가 뒤로 간 거지. 아 근데 완전히 느낌이 다르네. 부동산도 쫙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다 먹자나 이런 거로 돼 있었고. 편의점이 없냐. 여기가 프루지오 SK 뷰. 그러니까 매교에 프로지오 SQ 같이 명칭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 네. 특이하다 진짜. 그래서 여기 팔달 이쪽이 이런 식으로 얘는 SK인데 같은 단지인데 얘는 프로지오고. 아 왼쪽이 프로지오 오른쪽이. 근데 또 중간 중간 섞였어 또. 근데 아. 시공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세 군데니까 세 군데가 다 이제. 자기들 건물 이동은 자기가 짓고 이동은 지금 뭐 뽑았겠지 뭐.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브랜드가 다를 수가 있다. 펠루시드도 다를 것이다. 워낙 여기가 크니까 세대만 해도 몇만 세대 되니까 엄청나죠. 주소는 어떻게? 같이 써요, 같이. 포르지오 SK뷰인데 그냥 동만 틀린 걸로 되는. 그러겠죠. 아마 그 명칭에는 다른 게 없고 브랜드만 다르게 바뀌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행정상으로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후문. 후문 쪽이라 그런지 뭐 상가 딱 세 개 있네. 정문에 있다 가보면은 쫙 다 있어요. 아까 단지네 저기가 3층까지 있더라고 상가가. 엄청. 얘도 세대수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다 밀어야 돼. 재개발 재건축. 예, 부동산 오른쪽에 엄청 많았네. 직업도 많고 앞으로 얘네들도 재개발해야 되고 저기 길까지 다 열었으니까. 길이 정비되면 이제 건물이 정비가 돼야죠. 진짜 80, 90년대 보던 건물 스타일이 그때 지었, 딱 그때 지었구나 싶은 게 많네. 안쪽은 그렇지. 원래 저렇게 이제 길이 좁아, 이렇게 가면은 좁아지거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길을 확장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길이 아까 거기는 너무 좁았고 솔직히 애기들 다니기에도 되게 위험해 보였고 완전히 그냥 진짜 길 재개발 재건축 되면 길이 정리는 되겠지만 GS 편의점.